여기요? 여기 상어가 없어. 상어 없어도 됩니다. 여기 이미 알고 계세요. 제 거 보시는 분들은. 이제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사진가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 끝나고 배가 고파서 근처에 있는 단골집 부식집에 왔습니다. 오뎅하고 떡볶이를 먹어볼 예정인데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뎅. 아, 뜨거워. 오뎅 너무 뜨거운데. 아, 뜨거워. 사장님, 국물 좀 먹어도 되죠? 아, 어우, 죽인다, 정말. 아, 소주 한 병 들고 올걸 그랬어요. 사장님, 떡볶이도 이름은 주세요. 계란도 먹고 다 먹어보자. 여기는 오뎅이 하나 500원밖에 안 합니다. 왜? 맨날 와서 나보고 자기를 한번 불러달래, 한번. 예. 찍어서 올린다. 아. 알았어. 저는 사장님이. 삼촌처럼 이래도 가끔 먹어도 자주 먹어도. 떡볶이를 제가 너무 양을 많이 주시니까 밥만 달라고 그랬어요. 자, 얘로 찍어 먹으면 맛있겠는데요? 응? 얘로 찍어 먹어야겠어. 아, 저 떡볶이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순대에다가 막걸리만 먹고. 아, 네, 순대. 집에서 막걸리 좀 먹는 거 찍고 그래? 저요? 네, 가끔. 저번에 순대튀김 먹은 거, 맥주랑 같이 먹은 거. 여기 올라와 있어? 네, 그렇죠. 일단 먼저 보여줘. 그때, 뭐지? 닭강정하고 순대튀김 두 개 같이 이렇게 먹었거든. 다 못 먹었겠네. 많이 남았죠. 그러니까. 깻잎이 들어가서 아주 좋습니다. 사장님, 계란 이거 서비스를 주신 거 아니에요? 서비스 주시면 안 돼요. 이거 보고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계란을 왜 안 줘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어, 요건 사장님이 서비스를 주셨어. 이번 달 내내 비 오는가 봐. 네? 비 온다 그랬어. 그래서? 어, 땀난다.
일할 때보다 이거 먹을 때가 땀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먹는 양이 어마어마하시죠, 그분은.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뭐 짜장면 그냥 기본 열 그릇은 먹지 않을까 싶네요. 그 일반 사람하고는 완전히 네, 다른 사람이 아니 뚱뚱하지도 않아요. 잘 먹어야 촬영을 하죠. 그 몸상아 좀 많이 먹어요. 제가 그래서 많이 먹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햄버거 20개 먹기, 30개 먹기 그런 식 하는 데는 미국에도 그런 거 있대. 햄버거 막 30개 먹고 50개 먹고 그러는 거. 예. 네? 네. 미국 프로야도 보니까 30개, 40개 먹고 더 배기하는 거 엄청 먹더. 햄버거를 우리가 한 달 먹을 거를 한 번에 다 먹어. 네? 어, 이거 김말이 여기는 떡볶이 소스가 별로 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좋아하는 거고. 거기다가 고명으로 이렇게 깻잎 썰은 것까지 올려주시고. 조명이 아주 예뻐요. 집에서 이런 거보다나? 예? 집에서 한 거보다나? 네, 색깔이 더 좋아요, 집에서 한 거보다. 이렇게 조금 더 뿌려줄까? 아, 괜찮습니다. 마지막 떡볶이. 와, 오뎅 세 개밖에 안 먹었구나. 오뎅을 더 먹고 가야지. 아. 네, 찍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벌써 14분 동안 먹은 거예요. 네. 기계만 10분 정도 되나? 네, 10분 정도까지만 딱 해요. 사람들이 또 길면 또 안 봐요, 지루하니까. 오뎅. 예? 사람들이 보는 거 알아? 그렇죠. 아, 보는 거요? 보는 몇 명 받는지는 찍히죠. 어디, 몇 분 받고 보는 거 찍혀요. 역시 비 오는 날엔 뜨끈한 국물에 오뎅이지, 오뎅.
자, 여기는 장성교회하고 장성교회 버스정류장 사이에 있는 여기 새마을금고 가는 골목길 중에서 분식집이 두 개가 있어요. 거기서 오른쪽에서 먹었습니다. 자주 이용해 주시고요. 진짜 잘 먹었습니다. 오늘 땀 뻘뻘 흘리면서 여기 어머님이 또 서비스로 계란도 주셔가지고 더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진가 민이었고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먹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